추수감사절 연휴 뒤끝이라 여행 중인 성도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도 연휴 지내느라고 많이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한 73억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단어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잘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누구 입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랑이라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그 뜻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쓰는 이 아가페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속고 정에 우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하고 뒤섞여 가지고 아가페 사랑이나 그냥 뭐 유행가 가락에 나오는 그 사랑이나 뭐 네 사랑이나 내 사랑이나 다 뭐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해서 갖다 붙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급히 회복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고 바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것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 연기하고 또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살면서도 이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 이것이 짬뽕이 되고 또 이 아가페 사랑이 너무 그 뜻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이것이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뭐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명품도 짝퉁이 있어서 A급 짝퉁은 명품이랑 전문가도 잘 구분을 못하지만 그건 뭐 짝퉁은 짝퉁대로 쓸 때가 있고 명품은 명품대로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사랑만큼은 이 아가페 사랑만큼은 이 진짜와 짝퉁 이것은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뻥긋하면 사랑 타령을 늘어놓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 속에 얼마만큼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순도 몇 퍼센트의 아가페 사랑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과는 달리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이 아가페 사랑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왜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금 전에 성시교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지도 못할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이 이 아가페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공기가 너무 흔해서 뭐 공기가 소중한 줄 모르고 당연히 뭐 잘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그래서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공기가 있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맑은 공기 없이 5분도 살 수 없는 우리가 나중에 고산지대에 가든지 공기가 희박한 게 가야만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 그것은 본문 이 짧은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아가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기 전에 사랑 안 하면서 정략 결혼하거나 뭐 돈을 보고 결혼하거나 뭐 다른 목적으로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한 사람 거의 없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거 없어도 사랑하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적인 사랑 속에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거짓이 스며듭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든 연인과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든 형제간의 사랑이든 친구와의 사랑이든 간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이라도 거짓이 거기에 슬그머니 들어와 그 사랑 속에 자라기도 하고 그게 거짓이 점점 더 커지면 그 사랑보다 거짓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 그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편을 속이고 내가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는 위선자로서 행동하는 것 없이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헬라 시대에 그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그 배우들이 그 배역에 따라서 어떤 때는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착한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아주 악역을 맡았다가 그거는 자기 자신과는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연극의 배역 거기에 맞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한 것과 같은 그런 것에서 위선자라는 뜻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속에는 늑대가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렇게 이중인격을 가진 것을 흔히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꼭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듯이 실제 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랑 연기를 하는 그런 것,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가면 무도회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별로 사랑 안 하는데도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찬양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가면 무도회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다른 인간관계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 거짓 사랑 이것은 imitation love, fake love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imitation cheese 뭐 급한 대로 genuine cheese가 없으면 그거 먹어도 죽지도 않고 뭐 맛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imitation love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겉으로 우선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거짓 사랑, 진짜가 아닌 imitation 사랑은 자기들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도 함께 망하게 하는 무서운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fake love, 사랑처럼 보이지만 전혀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산산조각나는 그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속에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아닌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서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그런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비싼 향수, 향유 속에 그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그 파리가 썩으면 그 향수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듯이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 속에 이 거짓이 0.1mg이라도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사랑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랑이 점점 변해서 어떤 미움과 어떤 분쟁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뭐 거짓 좀 다 들어있지 뭐 안 들어있는 사랑이 어디냐 정도 차이지 그냥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없는 칭찬도 하고 덕담도 하고 그러면서 살지 정직하게 나 당신 별로 안 좋아해요. 나 당신하고 별로 안 친하고 싶어요. 나 당신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처세술에 있어서도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거짓 사랑은 정말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무서운 그런 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가장 대표적인 그 imitation love 그런 것을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그 로마 군인들 데리고 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 어두컴컴한 데고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키스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다 짜고 와가지고 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배신의 키스를 한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키스입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 이름도 없는 제자도 아니요. 그 회개를 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키스를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사랑과 존경, 더할 수 없는 그걸 모두 담아서 스승에게 드리는 그 표시가 이 사랑의 키스인데 거기에 배신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키스를 한 이런 것 우리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가룟 유다가 참 나쁜 놈이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가룟 유다보다 더 예수님에게 배신의 키스는 안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가까이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무슨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하는 키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고 잘 알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보다 더한 배신의 키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이미테이션 러브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당청 노래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랑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없는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한 그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 속에 거짓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믿음이 타락할 때에 자연스럽게 거짓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가운데 은밀히 스며든 이 거짓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지 몇 마디 거짓말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악마라고 번역한 것이 디아볼로스 거기에서 데블이라는 영어가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악마, 마귀, 사탄 이 것들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페이크 러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짓을 뿌리고 거짓을 자라게 하고 그 거짓이 우리의 진실을 좀먹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원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의 향기가 저절로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의 힐링이 나타날 것입니다. 병들고 지친 영혼과 육신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거짓이든 아무리 적은 거짓이든 이 아가페 사랑과 이 거짓은 조금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속에 사랑, 거짓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이 세속적인 타락한 사랑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아가페,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예배와 일상생활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는 그런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앞에 찬양도 했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격, 그 기쁨과 행복,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고 냉랭하고 그저 무덤덤한 그런 우리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 이미테이션 러브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배신을 깨닫고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만 우리는 밥 먹듯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태연하게 이 사랑의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어디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렸고 어디에서부터 거짓이 내 사랑을 변질시켰는지를 헤아려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부흥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는 우리의 인간에 제한된 언어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아가페 사랑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책을 써도 그것으로 그 아가페 사랑의 전부를 다 그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사랑,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이 이 아가페가 악을 미워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냥 사랑하면 그냥 엎어지고 나의 전부를 다 주고 그래도 아쉽고 그런 감정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그렇게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이 아가페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듯이 악과도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악을 끝까지 미워하며 악과 싸우는 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먼저 마음문을 여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사랑이 차고도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짓이나 악은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물리치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도 마찬가지로 아까 거짓도 그랬지만 이 악이라는 것은 그저 성격이 나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종류의 것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악을 말할 때의 그런 악이 아니라 이 악은 역시나 사탄의 그 본성 중에 하나가 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 이것과 끝까지 싸우고 그 악을 물리쳐서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이 악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아가페인지 세상에 물든 싸구려 사랑인지를 구별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얼마만큼 악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싸우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거짓이 있고 그리고 이 악과 거짓은 늘 샴 쌍둥이처럼 함께 붙어서 다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속에 은밀하게 세상 사람들은 악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악이라고 규정도 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틀림없는 악인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랑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 역시 거짓과 같이 우리의 사랑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화학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나는 것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구로 지내면서도 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불의도 좋아하고 진리도 좋아하고 뭐든지 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짓과 악 그것도 친구를 하면서 우리 주님도 나의 친구 주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도 내 발의 빛이다. 두 가지를 겸하여서 사랑하고 같이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엉터리 사랑을 하면서도 내 사랑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이 사랑 속에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악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미워하며 싸워 이기지 못하고 악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모든 삶이 바로 악인데 악에게 져서 악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좀 거짓과 친구하고 악하고도 친구가 되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 저 사람 착해. 저 사람은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악이 이 세상이 규정하는 악이 아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굳게 붙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악과 싸우고 그래서 오직 그 진리이신 하나님 선한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선을 굳게 붙드는 참된 아가페의 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아가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악한 것들이 점점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만이 그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물리치고 그 악을 미워하면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닮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3절 이하에 긴 본문이 있지만 1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것이고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내 주머니 안에, 내 은행 통장 안에, 내 그 포트폴리오 안에 꼭꼭 묻어놓고 최소한의 것만 남에게 베풀면서 인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이 아가페 사랑, 우리의 그 사랑 속에 있는 거짓을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진짜 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선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그런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그 진리를 알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비록 가진 것은 적고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절대로 유명하지도 잘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그런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아가페 사랑에 목말라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선교 열매가 맺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고 자기 재물을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치사한 그런 가짜 사랑 그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진정한 아가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옆구리 찔른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말뿐인 그런 변화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보면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영의 눈을 밝히셔서 이 아가페 사랑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조건부 사랑, 불완전한 그 사랑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내 속에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추수감사절 연휴에 블랙 프라이데이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블랙 먼데이 뭐 어떻게든 몇 프로 할인해서 팔 테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사라 그런 달콤한 속삭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전부를 다 바쳐서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나도 반응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시대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시하고 그렇게 있으나 마나하고 말뿐인 그런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증명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만 뻥긋하면 사랑하지만 내 사랑 속에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짓과 악이 사랑보다 더 크고 많아서 겉은 사랑 같지만 속에는 온갖 추악한 것들만 가득한 이 한심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가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에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해지고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아가페 사랑이 땅끝까지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